드디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타입의 방을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이 타입의 방을 골랐고요. 왜냐하면 좀 밝은 방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에 비해서 제가 이 호텔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놀러가! 안녕! 제가 이 호텔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짜자잔! 이 베스튜비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건 거기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입욕제 넣고, 너무 귀여워. 스탠드 방향제? 아니죠? 이거 뭐라고 디퓨저? 캐틀도 하나 있고, 전화기도 하나 있고요. 너무 빈티크하게 생겼죠? 빈티지에. 이거는 무선 충전기예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으면 충전이 돼요. 욕실 가운은 그냥 이거. 여기 넷플릭스도 된다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홍대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좀 그래도 트여있죠, 나름. 뭐야, 이거 안 보여드렸네? 여기 냉장고가 엄청 조그만하게 있는데 냉장고겠지? 이렇게 엄청 작아. 물만 있어. 좋은 점. 아,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이거 보여요? 이거 야마하 스피커거든요. 오, 야, 잘 나와. 제대로 같이 네가 들래? 아니면? 난 근데 손이 짧은데? 아니, 그러면은 그래. 맛있다. 많이 안 똑같아. 맛있다. 아니 이거 들고 왔어. 내 혹시 숙지에서 혼나가지 아니야? 양아치 아니야? 양아치 아니야? 나도 먹어야지. 와, 여기가 너무 예뻐.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겠다. 오~ 야, 쟤 찍어줘라야.